이 당시 비담의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은 지금의 경주 보문단지, 이 보문 호가 보이는 대충 아마 이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명활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비담의 군대였죠. 그리고 김유신이 이끄는 여왕의 군대는요, 이 청송대, 예, 선덕여왕 때 세워졌고, 그리고 여기 바로 선덕여자고등학교라고 딱 있죠. 여왕의 업적을 디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이 궁궐이 있던 그곳입니다. 뭐 국립경주박물관, 또 월성지구, 이렇게 동궁과 월지가 있는 곳인데, 김유신이 이끄는 이 여왕의 군대는 첨성대 뒤편, 대략 한 이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반월성에 진을 쳤습니다. 이 두 군대가 열흘 넘게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어느 날 밤 별 하나가 반월성으로 떨어집니다. 이 별똥별이 반월성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비담은 여왕이 패할 징조라며 자신의 군대를 독려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별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비담의 군대는 이것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겠죠. 반대로 여왕의 군대는 여왕이 곧 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여왕이 이때 내일모레 하고 있었고요. 비담에 난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김유신이 꾀를 냅니다. 그는 이런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서 커다란 연에 매달아 허공으로 날려보냅니다.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연이 사용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하늘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내죠. 이쪽 편은 물론이고 상대편에서도 이 올라가는 별, 불타는 허수아비를 봤을 겁니다. 당연히 사기는 역전됩니다. 여왕이 살아있다는 이 든든한 소문에 여왕 측 군사들은 사기가 오르는 반면 모든 게 다 왔다고 생각한 반란군은 어안이 벙벙해지죠. 결국 이들은 사기를 잃고 연패를 거듭하다가 완전히 패하고 비담은 김유신에게 사로잡혀 그 자신은 물론 부족이 모두 멸문을 당하고 맙니다. 선덕여왕이 죽고 전국은 반란군을 모두 제압했던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해 돌아가게 됐고요. 이때 즉위한 승만공주는 이들의 허수아비 노릇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진덕여왕 즉위 이후 김춘추와 함께 사실상 조정의 최고 실세로 등극하면서 이제 그를 견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후로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도 연거푸 승리를 거두며 그는 신이 내린 장수란 평을 듣게 되고 벼슬도 이찬에 오릅니다. 654년 평생의 동지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고 660년엔 만인지상의 자리인 상대 등에 오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등은 왕의 다음 가는 자리로서 귀족을 대표해 왕권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열왕과 평생을 함께했던 김유신이 상대등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신라의 전제왕권을 더욱 탄탄하게 보조하는 자리, 왕권에 도전하는 이들에 맞서 왕권을 보호하는 자리로 변하죠. 통일 이후 왕권이 강화되면서 한동안 상대등은 계속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등에 오른 이후 백제정벌에 나서 당군과 함께 황산벌에서 계백을 무찌르고 사비성을 함락시켜 660년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당시 백제 조정이 좌평 성충과 또 좌평 임자를 중심으로 분열해 있었는데 김유신은 이 임자를 회유하는 데 성공하죠. 그는 임자에게 접근해 백제가 망하면 자신이 임자를 거둬주고 반대로 신라가 망하면 자기가 임자에게 의존하겠다고 제의했는데 임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반드시 내국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후 이 제안에 따라 조미압이란 백제 스파이가 백제와 신라를 오가며 김유신에게 백제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줬고 백제는 황산벌의 패배와 함께 너무도 쉽게 무너졌던 겁니다. 김유신은 이후에도 백제 부흥군의 토벌을 주도했고 8년 뒤 고구려 정벌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각각 다룬 영화 황산벌과 평양성을 보면 배우 정진영씨가 김유신 역할로 두 작품에 모두 등장합니다. 황산벌에서야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만 8년이 지난 설정인 평양성에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원로장수의 모습으로 나오죠. 백제, 고구려 정벌 과정에서 나올 김유신의 활약은 이후에 해당 스토리를 전개하며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왕과 마찬가지로 김유신도 3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낳았죠. 첫째 부인은 영모입니다. 미실과 세종 사이에서 태어난 하종의 딸이었죠. 무열왕의 첫째 부인은 보량이었죠. 보종의 딸인데 그러고 보면 무열왕과 김유신의 첫째 부인이 모두 미실의 손녀였던 겁니다. 훗날 영모의 동생인 유모도 김유신의 아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엔 아니 고려시대까지도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유신의 두 동생도 무열왕에게 시집을 갔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지소 부인은 누구냐? 예, 무열왕과 문명왕후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자 무열왕 김춘추와 예, 자기 여동생 문명왕후 사이의 딸인 겁니다. 지금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으시다는 그런 예, 표정일 겁니다. 자 이 문명왕후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이 문명왕후가 김유신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무열왕은 자기 평생의 동지 친구였고요. 8살이나 어려요. 근데 이 여동생의 딸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신라는 보면 이게 잘 나가다가도 가족 얘기만 나오면 할말없게 만듭니다. 예전에 지소태후랑 이사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는데요. 김유신 역시 여기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 뭐 신라의 참 영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사부도 그렇고 김유신도 그렇고 예, 근데 이 신라의 가족들 하면 참 답이 안 나오죠. 아무튼 김유신은 이 부인들에게서 뭐 삼광, 원술 등 수많은 아들과 딸을 얻고 자녀들 역시 삼국통일전쟁과 이후 통일신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이 꼬리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유신 대에 수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김유신의 손자 대 이후로 다시 신라 귀족들의 차별을 받아 육두품 이상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조 중심 꿀곡사 삼국통일의 두 영웅인 김춘추 그리고 김유신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무열왕이 즉위하면서 삼국통일을 향한 이들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 지난번에 의자왕의 타락으로 일단락했던 백제의 역사와 함께 이들이 만들어갈 삼국통일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곡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